죽은 사람이 일단 꿈에 나왔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개꿈이죠. 이번에는 네.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오는 꿈. 그 꿈은 과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일단 그거부터. 어떻게 보면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꿈일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좋은 옷차림에 정말 밝은 얼굴, 밝은 모습인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되게 그러니까 꿈을 꿨을 때도 모든 꿈이 항상 내가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거는 좋은 꿈이에요. 네. 죽은 사람이 나와도.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나왔을 때도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건 좋은 꿈이에요. 꿈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이런 것도 있잖아. 네. 내가 죽은 엄마가 로또 번호를 알려줬다. 좋은 꿈이잖아. 그쵸? 응. 오케이. 그럼 나쁜 꿈인, 나쁜 꿈. 나쁜 꿈은 대다수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꾼다. 그리고 네. 안 좋은 몰골로 나를 쳐다본다. 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일 때 몰골 자체가 네. 그럴 때는 안 좋은 꿈이에요. 그 집에 네. 상문이 들었다든지 네. 그러니까 또다시 죽을 사람이 또다시 한 번 더 찾아오는구나 라는 그런 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에 한 명 더 그러니까 누가 죽을 사람이 또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원초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죽은 사람이 일단 꿈에 나왔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개꿈이죠 뭐. 예스. 네. 개꿈. 오케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내 조상이잖아. 네. 내 조상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는 뭔가 암시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점사 보러 오신 분 사례예요. 점사 보러 오신 분 사례인데 정말 살아생전에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 잘했대. 근데 내가 이제 오신 분한테 오자마자 뭐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걸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산소 자리가 불편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뭐 이렇게 잘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자기가 얼마 전에 꿈을 꿨대. 근데 아버지가 자꾸 돈을 달래는 거야. 그럼 그 꿈이 좋은 꿈이겠어? 나쁜 꿈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살아생전에도 본인은 되게 아버지한테 잘하고 왜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 오냐는 거야. 근데 다른 자식들한테 가봤자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 꿈에도 갔는데? 꿈에도 간 게 아니지. 가봤자 별로 그 자식들한테는 대우도 못 받고 뭣도 못 받으니 살아생전에 가장 같이 붙어 있었던 자식한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분한테 표현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네. 제일 만만한 게 본인이라고. 살아생전에도 본인이 제일 만만했고 죽어서도 본인이 제일 만만하니 죽어서도 돈 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꿈들이 있겠지만 꿈 안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죽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를 암시는 하는 거다. 그쵸.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암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너무 사랑했던 할머니가 내 꿈에 나왔어. 네. 내가 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내 꿈에 나왔어. 네. 내가 너무 사랑했던 부모님이 내 꿈에 나왔어. 네. 근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어. 그쵸. 응. 되게 할 말 없게 만드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